즐거운 시간 되고 계시죠? 네. 빈자리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보니까 나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제가 유럽에서 활동할 때 꽤 비싼 표를 주고 사야 들을 수 있었어요. 뭐 저런 것들이 뭐 재수없게 들리실까 봐 좀 죄송스러운데 어쨌건 오늘 제가 두 곡 준비했는데 마이어베어의 라프리카나라고 하는 오페라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그 중에 오 파라디소라고 하는 곡은 그 뜻이 뭐냐면 오 낙원이요 이런 뜻이에요. 그 주인공이 아프리카에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광경을 본 거예요. 근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. 아 너무 아름답구나. 천국과 같구나. 유럽을 내가 부유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. 이것을 빨리 알려야지. 바스코 다가마. 포르투갈의 탐험가가 이 주인공인데요. 이 사람이 부르는 아리아예요.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 준비했고요. 두 번째 곡은 시간의 기대요. 곡 계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